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로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남은 유다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출애굽 그 전해를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 그 애굽에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 말씀이 있는데 그 에스겔서 20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 에스겔도 그 애굽의 유다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멸하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셨는지 우리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는 유대 백성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던 것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시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각 마을이나 부족마다 수호신을 정하고 그것을 동물 형상으로 새겨 숭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노예 생활 동안 이런 악습이 오염되고 훗날 출애굽 후에도 시내산 안에서 애굽의 아피스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옮겼을 때 이러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염려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제일 먼저의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은 나 없이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 내 만든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나를 떠나서는 절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면 그 가증한 것으로 인해서 그 우상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와 멀어지게 돼. 나를 떠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애굽에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증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는 우상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쉐크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럽고 혐오스러운 물건을 의미할 때 이 쉐크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다른 신, 이 목상, 태양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시기 때문에 애굽 나머지 유대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토록 막으셨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큰 돌 여러 개를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문의 그 축대 밑에 그것을 놓고 또 흙으로 그것을 위장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돌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세울 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 증표로 삼을 때 이런 돌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 중간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거하는 각 처소마다 놓고 후손들이 아버지 이것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이 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너게 했던 그 증표로 삼았던 것이 이 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석축 밑에 돌을 숨기게 하시고 그 돌 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그 위에 바벨론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세우면서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그 사람들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돌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이 이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어디든지 그 동행하는 표징이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오늘 하루 조용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거야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내내 함께 할 거야 의외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저의 경우는 제가 서울신대 교회음악과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의 세계에 해놓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돌과 같은 것으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이 너와 동행하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올 한 해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길 원하는 표징으로 삼은 것이 저는 장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한 해 7교구, 8교구 하면서요 29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마음들이 제가 그 장례 일정 동안 내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가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 주인이시라고 하나님만 구원의 주인이시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물론 그 와중에서는 그것을 듣지 않고 나한테 말하지도 마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병상에서 이제는 도저히 가망없다 여길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한 그 장례를 당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한 것이 나타나서 그 얼굴로 보여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돌과 같이 저에게 올 한 해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나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위로할 거야, 이런 표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는 거야, 이것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는 표징들이야,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을 오늘 하루 내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정말로 안 될 길을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 그 길을 되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저 땅바닥에 떨어뜨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세대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아버지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끄시고 섭리하신 표징이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서 세대가 세대를 이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 안에 심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 남은 백성들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나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또한 개입하시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돌리며 마음껏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유의 공동체이기에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초청예배로 드리는 교구사역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역과 돌아오는 2015년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7교구 소천 안내해 드립니다. 고 유민순 명예권사님, 100세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강희찬 명예안수집사님, 모친이 되시고 김경희 권사님, 시모가 되십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2호에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 위로예배 오전 10시,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는 충남 서산이고 우리 저희 교회에서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이끈다 하시는 그 귀하고 분명한 것들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한 깨닫고 알 수